서울 올라오니까 좋네. 아니 근데 이 먼 서울까지 나를 왜 끌고 온겨? 그 좀 기다려 봐봐. 내가 서울 친구 한 명 불렀으니까. 이 온다 온다. 어 가라마.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지금 대통령 아니오? 아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어이, 왜 왜? 사진 한 방 찍어. 아, 그래? 여기 보고 저거죠. 하나 둘. 아유 배터리가 다 됐네. 게임하면 배터리가 빨리 다뤄. 누구셔? 예, 이따가 저기 우리 옆 동네에서 금은빵 크게 하는 내 친구 유상엽이. 어, 유상엽입니다. 아유, 반가워, 아이고. 반가워. 난 저희 가람이 초등학교 동창이요. 최국이라고. 아, 영광입니다. 아이, 뭐, 여기. 앉아, 앉아. 편하게, 편하게. 밖에서나 대통령이지, 뭐, 안에서 뭐, 친구지, 뭐. 그려. 이야, 반갑다, 누가. 반가워. 아유, 그건 그렇고, 진짜 큰일이다, 가람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뭔 진짜. 일인데, 그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벨 과학상이 안 나오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어? 일본은 지금 2년 연속 탔는데.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야, 그 저기 그 노벨상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 기초과학 분야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 이게. 야, 내가 저기 뉴스 보니까 이번에 저기 담배값 올려갖고 세금 엄청 많이 걷어들였대더만. 그 돈으로 투자하면 되겠네. 우리나라 노벨상 타려면 내가 담배를 다시 펴야 되나? 뭐, 그나저나 서울은 어쩐 일이냐? 예, 구가 야 큰일 났다. 왜? 내가 저기 마누라랑 싸웠는데 아저씨 내가 그냥 뭐 한마디 했다고 친정으로 휙 가버려갖고 며칠째 안 들어와. 아유, 너 엄마 왜 싸우고 그러냐 재수씨랑. 아이 참. 저기 그래서 말인데 구가 저기 네가 내 부탁 하나 들어줘야 쓰겄다. 뭔 부탁? 너 저기 이번에 TV에서 대국민 담화문 연설한다면서 그 연설 끝머리에 우리 마누라 좀 꼭 좀 집으로 돌아오라고 네가 얘기 좀 해줘라. 마, 내가 무슨 뭐 사랑과 전쟁의 신군이? 아니 어떻게 대국민 담화문에서 부부간의 화해를 시켜? 가볼게. 구가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아 왜? 야 구가 너 저기 우리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셉셉이 알지? 아 친했지 셉셉이. 야 셉셉이가 이번에 힘들게 쭈꾸미집을 오픈했어요. 아우 잘됐네. 네. 저기 다음 주 일요일이 개업식이니까 너 시간 빼놔. 다음 주 일요일? 아 나 안 되는데 그때? 왜 안 돼? 나 그날 시진핑 만나기로 했어 엄마. 한중 정상회담이요. 마 최고! 아, 왜? 넌 인마 셉셉이 쭈꾸미집 개업식이 중요하냐? 그깟 한중 정상회담이 중요하냐? 뭐 말을 그렇게 하냐? 아이 진짜. 그러니까 너는 그 한중 정상회담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아이 그렇다니까. 그래요. 한중 정상회담 혀. 아유 고맙다 가라마. 대신에 한중 정상회담을 셉셉이네 쭈꾸미집에서 혀. 아. 야 무슨 뭐 한국 아니 한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쭈꾸미집에서 하냐? 못할 건 뭐 있냐? 너 뭐 저기 시진핑이 불편할까 봐 그래? 임마 셉셉이네 쭈꾸미 중국산이요. 아... 쌀도 중국산, 마늘도 중국산, 심지어 일하시는 분들도 중국 사람이요. 아... 거기다 임마 주소만 한국이지 딱 중국이래니까. 아... 셉셉이네 김치도 중국산이요. 김치도 중국산이요? 저번에 보니까 지가 담던디? 그건 지가 먹을 거. 얘들아 제발 좀. 아우, 나 대통령이야.